안녕하십니까.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2일입니다. 제가 오늘 대화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화역에서 스타트하려고 하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한도포로 나가지 못했네요. 그래서 오후에 좀 나왔습니다. 서울 쪽으로 나오는 콜이 나오면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예, 일산 홈플러스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스타트해야 되겠네요. 특별히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콜이 주변에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서 찾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라페스타입니다. 예, 라페스타 이동했습니다. 계속 1, 2, 3, 4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특별히 콜이 안 올라오네요. 한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페스타, 라페스타 배경 한번 잡아볼게요. 라페스타에 왔네요. 이게 괜찮네요. 라페스타. 예, 55km 괴한동을 거쳐서 1시간 14분 걸려서 왔습니다. 아, 장기간 꽤 오랜 운행이었네요. 결국은 탄현에서 서울로 나오긴 했습니다. 쉽진 않은 운행이었는데요. 여기서 신림동 쪽으로 내려가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네요.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려오니까 바로 동백 가는 콜이 올라오네요. 바로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출발 지동했습니다. 용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자. 내려오신다고 하시네요. 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가. 예, 43km. 45분 걸렸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어종역 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무튼 나가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콜은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무지렁이 달려왔네요. 경보수도를 신갈해서 동백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저 하안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지 가서 영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407동 도착했네요. 예, 하안동으로 갑니다. 예, 35km, 45분 걸렸습니다. 신갈에서 하안동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홍천동에서도 언덕으로, 또 하안동에서도 현재 지금 언덕이네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서 이제 홈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번 코를 한번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저 운전 코를 잡았습니다. 예,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인데요. 방법이 없어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객님께 전화드렸고요. 제가 이동해서 홈으로 들어가도록. 예, 이스타 팰리스 도착했네요. 전화를 한번 주셨었는데요. 제가 내려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6km 35분 걸렸습니다. 예, 목동에서 그래도 홈까지 이동했네요. 오늘도 그래도 운이 좋은 상황이었네요. 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안동에서 어떻게 오나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콜이 이렇게 받쳐줘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참 어려울 것으로 예측은 했었는데 그래도 홈까지 이동했네요. 현재 지금 시간 3시 10분입니다. 예,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운행은 계속됩니다. 오늘 또 운행을 마치고 홈으로 이동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